갈고리처럼 휘어주세요. 갈고리 부분을 장미 중심에 꽂아넣고 또 다른 와이어는 가로로 꽃받침을 관통시켜줄게요. 장미에 꽂은 두 개의 와이어를 모두 모아 겹쳐서 말아주세요. 줄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다른 장미도 같은 방법으로 줄기를 만들어줄게요. 수국은 꽃철사를 사용해서 줄기를 만들어주세요. 꽃철사 가운데에 수국을 놓고 양 끝을 겹쳐 돌려서 말아주시면 됩니다. 라이스 플라워와 시네신스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해 주세요. 플로랄 테이프로 줄기를 감아줍니다. 장미를 개화시키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꽃잎 사이에 글루를 넣어서 장미가 피어나도록 볼륨감을 만들어줍니다. 원하시는 만큼 꽃을 피워주세요. 개화 작업을 한 장미와 하지 않은 장미가 확실히 다르죠?
완성된 꽃들을 모아서 꽃다발을 구성해 주세요. 플로럴 테이프로 감아줍니다. 유리돔에 넣어보면서 높이를 맞춰주세요. 그 높이에 맞게 끝부분을 가위로 자릅니다. 리본으로 꽃다발을 둘러주세요. 글루로 고정해주고 정 가운데에 진주를 붙여줍니다. 유리돔 바닥에 붙어있는 LED 와이어를 풀어주세요. 바닥에 꽃을 고정하고 LED 와이어를 꽃을 감싸도록 둘러줍니다. 유리돔을 조심히 닫아주면 프리저브드 플라워 LED 유리돔이 완성이에요. 특별한 기념일에 받은 꽃다발이나 부케를 조명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간직하세요.